좋아요, 구독. 제가 타이틀을 느슨했던 11월, 타이트한 12월로 일단은 잡았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시장이 횡보와 박스를 미국 시장이 횡보와 박스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렇죠? 추세도 잘 주지 않았고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확증도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느슨했던 11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도 일단은 끼어 있었기 때문에 휴일도 조금 있었고, 어떻게 조금 표현하자고 하면 조금 루즈한 한 11월 정도가 됐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단 이번 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12월은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흘러갈 겁니다. 물론 11월 말에서 12월, 그러니까 보통 11월 추수감사절이죠. 11월 추수감사절에서 길면 1월 초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하는 데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산타랠리, 항상 우리가 12월이 되면 산타랠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산타랠리가 계속 될 것이냐, 그리고 산타랠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산타랠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부터 12월 말까지 굉장히 집중해서 시장을 지켜보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 제가 서두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수, 목,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전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빼온 것은 수, 목, 금요일만 빼온 것은요. 별 3개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별 3개짜리가 시장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별 3개짜리만 제가 뽑아온 거고요. 한 개, 두 개짜리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단 3개짜리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목금 일단은 있는데요. 수요일 날은 자, 오후 7시입니다. 오후 7시에 요즘에 여러분 유럽 시장 시간대에 제가 오후 4시, 5시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유로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수요일 날 한국 시간입니다. 전부 다 한국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 오후 7시에 일단 발표를 합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높았지만 그에 따라서 유럽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가 일단 넘습니다. 10.6% 정도 되고요. 지금 추정치가 한 10.4% 정도, 예상 추정치가 10.4%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더 떨어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따라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보다는 유럽이 조금 더 강합니다.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미국만큼 그렇게 속도 있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그래서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은 발표가 됩니다. 10%가 넘는 지금 현재 고물가지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럽 시장 때를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은 큰 폭의 하락,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큰 폭의 하락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자, 동일 22시 15분에 ADP 비농 지표가 일단은 있는데, 자, 이 ADP 비농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금요일 거를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금요일 거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여러분, 자, 첫 번째 주, 매월 첫 번째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노동지표, 굉장히 중요한 노동지표들이 연달아서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연달아서. 자, 그래서 1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구인이직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구인이직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동시장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지표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죠.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일단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되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거고 ADP에서 발표를 하는 비농 지표가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메인이죠. 하이라이트는 일단은 금요일 날 발표를 하는 거고요. 수요일 날은 ADP에서 스펙트럼을 조금 작게
발표를 일단 하는 건데 일단은 어떤 가늠자가 된다.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에 비농 지표에 가늠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노동 관련 노동 시장 관련해서 지표들이 좀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시장 이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수요일 날 3분기 GDP 미국의 GDP 발표가 있는데요. GDP 발표는 했죠. 예, GDP 발표는 했습니다. GDP가 지금 어떻게 됐죠? 1쿼터 때는 마이너스, 2쿼터 때 마이너스. 그래서 기술적 침체인 2분기 이상의 실질 GDP의 마이너스를 일단 달성을 했고 3쿼터에서 깜짝 플러스가 났죠. 3쿼터에서 2.7% 정도의 깜짝 플러스가 났는데 이거는 이제 수정치입니다, 여러분. 수정치가 일단 발표가 되고요. 한 2.6% 정도 일단은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수정치까지 수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날. 자, 이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수목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공공시입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24시입니다. 24시에 구인 이직 보고서 일단은 발표를 하죠. 구인 이직 보고서는 핵심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내가 일을 하고 싶다. 1입니다. 그럼 나를 원하는 곳은 지금 몇 군데다? 1.8개다. 왜 이렇게 됐느냐? 13년 동안 자산이 증가를 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자, 한 50대, 60대들이요.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왜요? 자산이 굉장히 많이 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아도 연금도 받고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일자리로 올라가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민자를 받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어떤 기저현상이 없는 거죠. 밑에 깔려있는 기저노동자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노동 공급의 부족으로 임금이 오른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인이직 보고서가 지금 1.8이었습니다. 저번 달에요. 그래서 임금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측면 그리고 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뮤트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를 체크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저번 달은 조금 줄었는데 저번 달은 조금 올랐습니다. 아, 구인 구직 이게 좀 갭이 올랐거든요. 제가 이 갭은 어떻게 돼요? 이 갭을 메꿔야 된다. 그래야 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인이직 보고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보셔야 될 그런 보고서고 자, 지금 이제 문제의 남자죠. 파월 연준 의장이 새벽 3시 반에 일단 연설을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일단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연설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자, 제가 일단은 분석을 해보니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에 관한 어떤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테마를 따라가야 되겠죠. 파월도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인이직 그리고 노동시장에 관한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일단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복귀를 해볼까요? 8월, 9월, 10월, 11월, 8월 잭슨홀 이후로 파월이 연설을 할 때, 인터뷰를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 어떤 피봇이 될 것이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 속도 조절이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측, 시장의 기대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깨버렸죠. 그래서 항상 시장은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제 생각에는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은요. 지금까지 했던 패턴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금리 인하는 아직 없고 속도 조절을 글쎄요. 12월에 0.5%를 일단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속도 조절이라고 일단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는 지난 FOMC에서 나왔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조금 할 것이다는 얘기까지는 일단은 나올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에게 정말 쇼킹하게 다가올
그럼 플러스 알파는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수준일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0분 있다가 연준의 베이지북이 일단 또 발표가 됩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일단은 발표가 되면서 연준 의장들 각 은행장들의 어떤 생각이 지금 여기에 다 담아져 있겠죠. 자, 지금 이 연준의 베이지북을 보지 않고도 사실은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면서 각 의장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인 발언이 상당 부분 들어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자, 우리가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다. 그렇죠? 지금 일단 어떤 시장의 매파적인 발언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향후에 향후에 이제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는 거의 예측이 지금 가능은 합니다. 금리 상단, 올해까지의 금리 상단 일단은 4.5%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2월에 0.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조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목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일단은 연설을 할 건데 이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과연 시장이 다시 한번 폭락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 조금 우리 현물 갖고 계신 분들 좀 걱정이 되실 건데 제 얘기를 듣고요.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으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연준 의장의 연설이 새벽 3시 반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새벽 3시 반에 일단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11시나 12시에 인터뷰, 1시 정도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새벽 3시 반입니다. 새벽 3시 반이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딱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는 조금 어떤 현물 가지신 분들은 위안을 조금 삼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당일입니다. 당일 22시 30분에 뭐가 있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목요일의 지표죠. 목요일의 대표적인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노동 지표죠. 그 다음에 우리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준이 가장 사랑하는 지표입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는데 자 일단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두 달 연속으로 조금씩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 떨어져야 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제조업이 뭡니까? 모든 산업의 근간, 중심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금요일. 자, 첫 번째 주 금요일이 정말 중요한 노동시장의 지표들이 많이 나온다. 구인 구직 이직 보고서,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건 목요일마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비농지표죠, 비농지표. 그 다음에 실업률입니다. 자, 비농지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슈에서 구인 구직 이직 보고서와 함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실업률도 지금 거의 이제 완전 고용 상태로 올해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비농지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날이다. 특히나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100틱 이상 날 겁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100틱, 200틱, 300틱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한꺼번에 짧은 순간에 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매매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수요일날 또 여기 방송에 나오고요.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이드 해드리면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느슨했던 11월 그리고 정말 타이트한 12월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가이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